마침내 찾아온 해방. 38선 이북엔 소련, 38선 이남엔 미군이 들어서며 일제의 그림자는 거치고 총선이 치러졌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아래 행해진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 95.5%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한 50 총선에서는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9월 30일 제헌국회가 개원한다. 이어 7월 17일 대한민국의 이상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선출됐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국가가 마침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약 20일 뒤인 9월 9일 이미 4월에 국호를 제정하고 헌법 초안을 통과시켰던 북한은 분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의 정부 수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불법 남침을 타전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맞서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은 신속하게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을 결의하고 대한민국의 유엔 최초로 주원군을 파병합니다.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지만 유엔군은 6시간 만에 퇴각하였고 파죽지세의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마침내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북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38선 부근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승불패의 격전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총성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1960년 운명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공무원은 물론 깡패들이 주축이 된 반공예술인단까지 동원됐다.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하야 성명이 나왔다.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그리고 4월 28일 아침 마침내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난다. 경무대에서 이화장까지 이르는 1.8km의 길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12월 17일 1961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획, 예산, 외자 도입 기능까지 갖춘 강력한 경제개발기구인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문제는 역시 자금 확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끈질긴 차관 교섭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서독으로부터 외자 도입에 성공한다.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한 돈과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상업 차관이 경제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으로 귀하게 쓰였다. 1965년 이해 2만 2천여 명의 장병들이 베트남으로 떠났다. 살아 돌아오길 기원하는 가족과 국민들의 뜨거운 환송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속 타국의 전쟁터로 떠나갔다. 무엇보다 베트남 참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장기 차관이 도입됐고 장병들과 파월 기술자의 송금은 물론 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 이른바 월남 특수로 당시 1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은 중동의 건설 경기 붐을 이용해 중동 산유국의 인력 송출을 본격적으로 실시, 연간 100억 달러의 건설 수주 기록을 세우며 오일 쇼크의 위기를 경제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한다. 이때 또 한 차례 오일 쇼크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수업료를 지불한 한국은 두 번째 오일 쇼크 역시 잘 극복해낸다. 1차 오일 쇼크 시기엔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 2차 시기엔 구조 조정을 해나갔다. 전략은 적중했다. 달러화 평가 절하, 유가 하락, 금리 하락까지 3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80년대 한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한다. 수출 경쟁력은 높아졌고 1인당 GNP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33년 만의 성과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995년에는 WTO에 가입, 이듬해에는 OECD의 멤버가 된다. 1997년 외환위기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경제 전반에 걸쳐 기존 중공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기술 집약 분야로 수출품 구조를 전환해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탈피, 한국인의 감성으로 빚어낸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이 지구촌 각지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쟁보다 혹독한 굶주림을 딛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의 기적, 그것은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의 평화유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적 보장장치는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냈습니다. 정전 이후 끊임없이 위협과 도발을 일삼으면서도 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체 군사력의 절반 가까이를 대한민국에 증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1명은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돈벌이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은 10명에 1명꼴인 약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좌우 대립의 극심한 혼란과 가난,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으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국 아버지들의 현명한 선택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비롯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